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판결료에서만큼 정말 욕심이 나고, 왜?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 셀럽파이브 때도 그렇고, 좀 뒷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올라오는 팬분들이 찍어준 지킴이나 이런 게 턱없이 모질라요. 영상이.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많이 나오고, 누구는 조금 나오고, 누구는 코딱지만큼 나오고, 여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센터를 좀 뭐, 격일적 돌아가서 하는지, 그래서 센터 정쟁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만큼 정말 놓칠 수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뒤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네. 와. 네, 저는 사실 우리 송은희 씨가 대열이 바뀔 때가 있어요. 뭐 대열 바뀔 때마다 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면 가만 계시면 지킴에 나올 수 있는데 자꾸 옆으로 자기를 이제 돋보이려고 해가지고 했던 게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불안한 게 한 번 센터하고 다 그만두실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송은희 선배를 좀 이제 옆쪽에서 윙으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한번 만들고 싶고 저는 사실 일단은 센터긴 센터지만 그렇게 노래 파트나 이런 거 많은 걸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춤으로서는 지기 싫다. 예. 나는 센터가 되고 싶다. 춤으로는 지기 싫어서 일단 저는 예. 일단 처음에도 센터, 끝에도 센터. 예. 답은 센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영민 씨. 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뭐 김신영 씨나 신봉선 씨가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예, 춤선도 그렇고 안무 외우는 것도 예, 제가 좀 약간 브레인입니다. 이쪽에서 무슨 소리야? 개파파가 들어왔어. 브레인이라는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영민 씨가 뭐 철썼어 같은데 걱정해주세요. 기득 확실해. 예. 아 근데 이거는 정확해요. 안영민 씨가 제일 빨리 외워요. 안무는 빨리 외우나 네. 멋들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또 길장이고 여기서 비주얼이니까 안영민 씨 길장 추워요. 봤을 때 보세요. 김신영 씨가 센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센터였는데요. 줌 잡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갑자기 개똥 같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안구 정화를 위해서는 제가 센터로 쓰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중에서 부족하다 싶어도 또 차츰차츰 키워가는 맛이 있어요. 다마고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키워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저 좀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카메라가 한 번 안 터지는지. 자, 안 쓰셔도 되니까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 안 쓰면 되는 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아, 이제 야박하시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셀럽이 되고 싶어 해서 이게 좀 뒤쪽에 있었어요. 많이 외로웠고, 많이 추웠고. 너무 응달해서 오래 있었는데 김신영 씨가 그때 킬링 파트라고 언니한테 네, 부분을 던져주면서 언니 이거 줬으니까 밑담으로 가만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킬링 파트 때만 뛰쳐나와서 미친 에너지를 썼고 다시 뒤로 가야 됐었거든요. 저는 제가 가진 이 열정을 뒤에 있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열정을 조금만 더 끄집어내어서 센터 그 언저리라도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번 한복판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조명이 제대로 받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팀 만언니 송은희 씨의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 저희 셀럽파이브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 송은희 언니도 저기 관절이 부서져라 하는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얘기였고요. 아, 그냥 저희는 즐거운 일을 소소하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하고 싶었을 뿐인데 큰 의미를 갖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큰 의미보다도 정말 재미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럽5의 다양한 행복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